과거에는 동대문과 온라인 쇼핑몰이 저렴한 옷을 판매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스파 브랜드로 불리는 회사들이 그 역할을 어느 정도 대체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스웨덴 출신의 H&M인데 전 세계에 수천 개의 매장을 가진 다국적 기업으로 2022년 9월 기준 경쟁 업체들을 모두 누르고 패스트 패션 분야에서 브랜드 가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죠. 자다와 마시모드띠 등을 보유한 스페인의 인디텍스와 함께 스파 브랜드의 양대산맥으로 취급되는 흐앤무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H&M은 1946년 엘링 페르손이 스웨덴 바스테라스라는 도시에 헨네스라는 여성복 가게를 오픈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 헨네스라는 단어는 스웨덴어로 그녀의 것이라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여자 옷 판다는 뜻이었겠죠. 2년 후 페르손이 모리츠 위드포르스라는 사냥용 의류 및 낚시용품 판매 기업을 인수했고 여기서 만드는 남성복을 팔게 되었습니다. 새로 시작한 가게의 이름은 두 가게의 이름을 딴 헨네스 앤 모리츠가 되었고 이게 H&M이 된 겁니다. H&M에는 매우 특이한 전통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매장을 오픈할 때 직원들이 오픈하는 기념으로 고객들과 기자들 앞에서 춤을 춘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전통이네요. 물론 국내도 예외는 없죠. 이 정도면 환상의 똥꼬쇼 느낌이 물씬 나는데요. 해외와 국내의 번화가에 위치한 웬만한 쇼핑몰이나 거리에는 H&M이 입점해 있는데요. 2019년 2월 기준 전 세계에 4,420개의 매장이 있으니 당연히 그럴만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계에서 H&M 매장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재밌게도 본국인 스웨덴이 아닌 미국에 500개가 넘는 매장이 있어 가장 많습니다. 원래 매장 수로 2등은 중국이었지만 중국 내 불매운동 영향으로 인해 매출이 많이 감소했고 덕분에 매장 수가 500여개에서 300여개로 줄어든 상황이죠.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는 지켜봐야 하겠네요. 저라나 망고 같은 세계적인 스파 브랜드들은 디자인부터 제작, 매장 입점까지 1-2주면 충분할 정도로 빨리 돌아갑니다. 그래서 패스트 패션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겠죠. H&M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패션 브랜드들의 사이클은 보통 6개월 주기로 순환하는데요. SS 시즌과 FW 시즌 각각을 준비하는데 보통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면 H&M은 하나의 제품이 기획 구성부터 생산, 유통의 과정을 거치는데 2주면 충분하죠. 간만에 매장을 방문하면 새로운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가 있었네요. H&M에는 온라인 스토어가 있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쇼핑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과연 온라인에서 산 물건이 매장에서 환불이나 교환이 될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구매 상품은 반품을 하고 싶으면 반품 양식을 작성 후 택배로 보내면 됩니다. 이는 온라인에서 구매를 한 제품을 매장에서 반품할 수 있는 자라나 A세컨즈, 망고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점입니다. H&M에 헌옷을 기부하면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2013년부터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쓰레기를 줄이고 브랜드의 친환경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시작되었는데요. H&M이 아닌 어떤 브랜드의 옷이라도 매장 직원에게 갖다 주면 심사를 거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흐앤무 이외에도 다양한 브랜드들이 모기업인 H&M 그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코스, H&M 홈과 아르켓을 비롯해 애너더 스토리즈, 위크데이 등의 브랜드 등이 그 주인공이죠. 이 회사가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를 갖고 있을 줄은 모르셨겠죠. 많은 여성들이 직장 내 유리천장 때문에 좌절하죠. H&M은 적어도 여성에게 유리천장은 없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2018년 기준 이사회의 멤버 12명 중 7명이 여성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그들이 피나는 노력을 거쳐 해당 자리에 올라간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재밌는 건 이 당시 모든 이사회 중역들은 백인이었다는 점인데요. 남녀 차별은 해결했지만 인종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것 같네요. H&M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콜라보레이션이죠. 저렴한 스파 브랜드지만 온갖 명품 브랜드들과 협업하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명품 느낌의 제품을 써볼 수 있게 했던 H&M이었는데요. 콜라보했던 브랜드만 살펴보자면 랑방과 스텔라 맥카트니, 피터 앤 롤프, 꼰대 가르송, 베르사체, 마르니, 발망, 알렉산더 왕 등등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었던 명품 브랜드들을 합리적인 가격대에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회라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도 했죠. H&M은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과는 달리 국내 시장에서는 2022년 9월 기준 아쉽게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진 못합니다.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H&M에 눈길을 주지 않는 편이죠.
다른 스파 브랜드와 비교해보면 H&M이 장사가 안 된다는 건 더 확실해지는데 원인은 H&M의 한국화 실패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H&M은 평소에도 저렴하긴 하지만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죠. 그 중에서도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팁이 있는데요. 만약 매장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찾았다면 가격택의 바코드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택 부분을 확인하면 두꺼운 글씨로 숫자가 하나 써져 있는데요. 이 부분이 시즌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H&M은 크게 9개의 시즌으로 나누어서 옷을 출시하는데 이 시즌을 나타내는 숫자가 다른 옷들보다 빠르다면 곧 할인이 들어갈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미리 알고 있다면 제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겠죠.